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천국 수학 7 곱하기 70은 뭐예요 여러분? 490이요?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어록을 따라가는 위대한 말씀 시리즈. 예. 첫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지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붙잡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일으켜 세워졌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거듭남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존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면 은혜는 은혜가 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죽을 존재라는 말은 뭐예요? 죽을 만한 짓을 했다는 뜻이지요? 예. 뭐 때문에 죽을 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죄지요. 인생의 목적이 틀렸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죽게 되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죄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죄를 스스로 자초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그냥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은 용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까? 예,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 경험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한 적이 없다. 나는 용서해야 될 만한 일을 세상에서 만난 적이 없다. 그건 주님의 은혜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용서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용서는 외적인 현상일까요? 내적인 현상일까요? 예? 내적이에요?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돼요? 겉으로는 안 해도 돼요? 예. 그렇죠? 자기 혼자 속으로 용서한 것만 가지고 안 되죠? 예, 겉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예. 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나 용서는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겉으로 이루어져가지고는 사실상 용서는 거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밤새 생각을 해봐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의 과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 쏟아내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버림받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꼭 빼지 말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건 조건부가 아니라 바로 이 용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건 천국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용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수지를 맞으시는 거죠. 예, 제가 용서에 이 힘든 용서에 대한 비밀을 오늘 천기를 누설하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용서의 방식, 용서는 어렵죠. 예를 일단 하나 들고 시작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뭐 테러나 가족을 살해하거나 굉장히 또 크고 어려운 주제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그런 거에다 가정을 해요. 누가 우리 가족을 죽인다면. 근데 여러분 가족이 누가 하나 지금 죽었죠? 그래요? 아니 안 죽었습니다. 그런 일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단지 약간 모멸을 당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무나 거창한 주제 생각하지 말고요. 뭐 폭탄이 와서 여러분의 집을 덮쳤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주제부터 생각해보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약간 모멸감을 줬어요. 모욕감을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좀 있기도 하겠지만 저 사람이 그렇다고 나에게 모멸감을 줄 만한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한테 모멸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그대로 해준다. 응? 아, 지가 뭔데 나한테 모멸감을 주느냐고. 에? 그래도 돼요? 안 되지. 나도 그대로 쏴주겠어.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같이 쏴줘요. 그래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예, 같이 갚아줘 버렸으니까. 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직접 보복한다고 말하죠. 보복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엔 내가 피해자였죠.
근데 내가 보복하는 순간 바로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의 전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정당방위. 예, 여러분, 법적으로 총을 누가 먼저 쐈느냐, 정당방위가 가려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밖의 이야기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없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이 안에는 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요, 시점이 없어요. 저쪽에서 죄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죄를 불러왔다. 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시점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과거의 삶이 변합니다. 시점이 없다고요. 네? 이해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는요, 누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불러들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는데 내가 그냥 맞받아 모욕을 해버렸어요. 나는 죄를 내 안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건 저 사람이 시작했든지 안 했든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죄를 불러들여서 내가 죄와 연합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는 나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나를 모욕했다. 근데 내가 바로 보복해버렸다. 예.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용서의 방식 네 단계.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직접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요약한 거예요. 그죠? 예. 직접 보복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그러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러라고 하지 않았죠? 보복하는 것이 보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단계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복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아까 뭐 했다고 그랬죠? 모멸감을 줬다 그랬죠.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 기왕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잘했어. 저 사람, 나는 모멸을 당해 아주 싸. 뭐 그런 점이 좀 있기는 하죠, 그죠? 예, 가끔 내가 모멸을 당할 만한 존재인 거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를 모멸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아니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잘못이 잘못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는 순간 저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예. 잘못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용서는 일단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보복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복자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보복도 자신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정으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내가 보복하는 순간에 죄인은 사라져버립니다. 잘못한 사람은 없어져버립니다. 그죠? 예, 잘못한 사람 없어져버려요. 예, 보복하는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보복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 뿐이에요. 그 전후 시간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 10명이 서로 보복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가다가 차를 받았어요. 앞에 사람이 와서 막 나보고 화를 내는데 무슨 소리야? 내 뒤에서 받았다고. 20중 연쇄 추돌이야. 그러면 20명이 서로 나와서 악수하고 웃을까요? 네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니까 뭐. 예. 아닙니다.
그들은 다 잘못의 고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보복을 해버린다면 잘못한 사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50연쇄 추돌과 같습니다. 전부 다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 내가 보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가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예, 감정적이든 행동적이든 아니면 생각으로든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객관적이 됩니다. 객관적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단계, 1단계는 보복하지 않는다. 2단계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많이 상하지만 봐주자. 그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성공하는 듯이 보이지만 안으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안에서는요, 내가 상하고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얼굴만 어색하게 웃을 뿐이지 속으로는 이미 분노가 끓어버렸어. 그러면서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놈의 용서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예, 용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상하더라도 용서하겠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일단은 용서 뒤로 치워요. 첫 번째는 보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무슨 준비를 하는 줄 아세요? 끌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끌어오를 준비를. 속에서 끌어오를 준비를. 예? 저도 좀 준비가 되어 보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열 받았어. 일단 담프 받아. 뚜껑 열리고 예? 꼭지 덜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응?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오늘 한번 가보는 거야. 예. 손해를 보아도 오케이. 체면 상해도 오케이. 관계 망가져도 오케이. 가정 깨져도 오케이. 상관없어요.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각오예요? 내가 상할 각오. 예? 엄청나게 미련한 각오입니다. 그렇죠? 내가 일생에 한두 번 열받은 날이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 나도 명분 잡았어 오늘. 예? 그냥 한상 들이없고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미련한 각오예요. 자기가 상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걸 알고 있나요? 누가 자기 상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죠. 자기 상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고도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 상할 준비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속에서 끓고 분노는 나의 힘. 그래야만 내가 뭔가 의로워지는 거나 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용기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단 끌어올리는데 그게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자기를 상하게 해서는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바울사도가 간수보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것, 정과 욕심이 못 받는다는 것과 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틀렸어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는다는 것은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나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라사의 광인이 하는 짓이에요. 예?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랬다고. 그리고 그랬다는 사람한테 너도 한번 당해볼 거야?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고 사니까 당신까지 나를 우습게 보고 물로 보고 무시하는데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뭐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한번 끌어올 준비가 되는 거야. 오늘 자존심 제대로 망가졌어.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예,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상하게 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죠. 예, 보복하지 않고 자기를 상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드러날까요? 문제만 남습니다. 문제만 남아요. 3단계는 따라가겠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아,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고 율법적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고요? 그냥 죄를 잊어버려야 용서하지 않겠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그에게 만달란트? 안 줘도 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 사마리아, 이둠의 에돔, 그 나라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 전부가 만달란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거예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니에요? 죄죠. 100유로만 탈세해도 범죄죠. 그런데 그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거는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졌어요. 만달란트 떼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이 갚아도 못 갚아요. 분명한 죄예요. 왕은 그 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칼을 들어가지고 몇대 찌르고 나서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너 같은 게 돈을 떼먹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생겼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죄를 죄로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분노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건 내가 보복하는 행위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죄에 대한 생각도 없어집니다. 죄를 없애,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다른 죄를 불러봐요. 예.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장이 없다면 결국은 승리자는 없고 패배자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아, 진짜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 우리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 용서는 패배예요. 그렇죠? 용서하고 나도 찜찜하거든요. 왠지 내가 손해본 것 같거든요. 왠지 마음에 석연찮음이 있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실제로는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보복하는 대신에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를 해쳤어요. 자기를 해치고 그러다가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패배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죄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결국은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 죄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저 사람은 저렇게 함으로 이겼고 나는 당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나는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용서가 아니라 패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패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패배하셨나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푸념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셨습니다.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승리자이세요. 그래서 용서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예. 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서로에게 있었다면, 예, 그 죄가 서로에게서 인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패배하게 됩니다. 잘못을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면 억울하기만 하죠. 그리고 자기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복하지만 않는다면 죄를 바로 보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퉁치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자꾸 캐지 말고 덮어두고 그리고 그냥 놔두자고. 아니,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노하고 공격하고 보복하면서 죄를 죄 되게 하는 것은 그러나 죄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에게 분노를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로 그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만이 남아요. 몇 번째 단계까지 했죠?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나 뭐 제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다 결국은 용서가 승리합니다. 용서는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 그거 못 써먹을 거면은 그냥 갖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놔 버리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모범답안 가지고 수도 없이 해봤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저는 이기는 비밀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과 똑같아. 기도하니까 안 됐었는데 됩니다. 예, 아버비. 그거는 안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용서는 승리의 컨셉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신 거죠. 우리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불쌍히 여겨지나요? 예. 예수님께서 그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백다네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는 그 용서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를 다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옥하면서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를 불쌍히 여겼거늘 너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예. 마지막 단계는 죄의 도구로 이용당한 그 형제를 혹은 누구를 혹은 자매를 혹은 우리의 가족을 혹은 우리의 이웃을 혹은 우리의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면 언제나 그는 바로 그 주님의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죄를 죄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고 자기를 해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죄 되게 하면서 그리고 나면 예, 그 죄에게 이용당한 그 영혼이 남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예, 이것이 용서입니다. 결국은 그를 구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예? 나와의 관계에서 감정의 희소를 가지고 없던 걸로 여기거나 그런 것이 용서가 아니고 그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치유되고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용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예,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해보시나요? 70번에 7번까지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는 한 두 번, 세 번만 경험해도요,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멸망해 버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죄에는 심판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내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사람은 이미 부패하고 썩어서 망해버립니다. 손댈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데도 그가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것은 내가 천국을 내어주고 지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우, 그런데 저렇게 피해를 준 사람은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다고요? 버젓이 잘 못 삽니다. 들어가 보셨나요? 버젓이 잘 못 살아요. 은혜를 받고서도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그걸 믿고 또 죄를 범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열 번도 못 넘겨요. 왜냐하면 이미 망해버릴 거예요. 정말입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시하고 몇 번씩 되풀이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이미 악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사라진 거예요. 요한 3세 보면 가이오가 나오고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둘 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장로들이었고 가이오는 갈수록 신실해졌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갈수록 악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겠지만 70번에 7번까지 갈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전에 망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 우리도 비슷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점점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용서를 믿지 못하고 은혜를 믿지 못하는 예, 이상한 존재가 되어서 나중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망해버릴 것입니다. 죄에는 심판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어버려둬도 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받고 진정하게 회개한다면 그러다가 또 죄를 지면 어떡하냐고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우리끼리 한번 얘기할까요? 예.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가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 성향이 다음 주에 나쁜 짓을 한번 또 저지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기는 맞아야지. 네.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또 죄를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100% 자신을 못하겠거든요. 죄를 다시는 안 짓는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질적인 것인데 그 질적인 것을 마치 양적인 것처럼 예? 하나를 먹고 나면 이틀밖에 효과가 안 가는 그런 약이나 반나절밖에 안 가는 아스피린처럼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죄를 퍼먹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는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그가 변질시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노라 말한다고 할 때도 이 사람은 이미 믿잖아요. 방금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제가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은혜를 온전하게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나 은혜 진짜로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잠깐 모면만 해주게 하시면 돼요. 예, 그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죄를 되풀이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죄를 범했어요. 아, 신앙생활 별거 있어요? 일주일간 열심히 죄 짓고 주일 나가서 화끈하게 회개하고 근데 문제는 화끈하게 회개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지옥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70번에 7번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한두 번만 지나면 그는 용서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죄의 온상이 되어 있어요. 이걸 양심이 화인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파리에 테러한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했더라고요. 마약의 특징이 뭐예요?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마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비웃으면 그리고 죄 열심히 짓고 다 은혜 받고 70번에 7번까지 죄송합니다. 70번에 7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한도치를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두 번 은혜를 받아도 일생 동안 가는 거예요. 예. 물론 작은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씻고 그리고 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죄를 계속 똑같이 계속 짓는다고요? 아니요. 그렇다면 그는 사단이거나 아니면 그에게 은혜가 없었거나 그럴 리가 없어요. 죄를 계속 짓는데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죄 안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그는 이미 마음속은 지옥이 되어 있고 사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자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목사님이니까 좋은 말씀 하시는 거 알겠는데 안 당해봐서 모르죠? 저는 못해요. 무슨 말로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못한다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말립니다. 아니면 말릴 수가 없거든요. 아니, 자기가 용서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느냐고요. 못 말려요, 제가. 절대로 못 말리고 안 말립니다. 말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인질로 잡지 마세요. 제3자에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겠다는 사실을 자꾸 얘기하는 거. 이건 아주 비겁하고 악한 일이에요. 네? 용서받지 못함을 자꾸 확산시켜요, 이거는. 네? 용서받지 못함을 자꾸 확산시켜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 상황을 전혀 몰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지도 몰라. 그런 죄가 그에게는 있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전염시켜요.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전염성 매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깨트려요.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실을 퍼뜨려요. 그러면서 그걸 시험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시험입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용서와 직면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직접 보복하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해치는 일도 하지 않았고 죄를 죄되게 떼어냈고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왜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모든 대가는 이제 용서하지 못한 이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대가는 그에게 돌아갑니다.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 옳을까요? 그 틀릴까요?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모르죠. 그러나 분노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기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비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옳지 않아요. 분노하면서. 예?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저 앞에서 막 길길이 뛰면서 막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전부 다 우리 목사님이니까 다 오라요. 박수 칠까요? 아니죠. 옳다고 여기기 어렵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는 이미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노하는 그는 심판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보복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패배자예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노는요,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려요. 분노한 다음에 바로 회개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회개 안 됩니다. 회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내적으로 분노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적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확산시켜요. 예, 이것이 죄의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영적인 죄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을 따라가다가 걸린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하지만 좋은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겨울은 내면의 계절이니까 이제 용서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엄청 돌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지옥이 확산되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었으면서 동시에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노하는 것은 천국의 적이고 영적인 질병입니다. 내적으로 죄를 양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분노와 평화는 공존할까요? 공존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건강은요? 공존하지 못해요. 분노하면서 건강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분노와 사랑은요? 공존하지 못합니다. 분노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는 있죠. 그건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분노는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려면 하세요. 그러나 감정은 동반하지 마세요. 분노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평생을 무슬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태리 수녀님이 평생을 헌신한 곳에서 그들에게 총탄을 맞아서 숨졌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태리어로 숨지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소말리아였던가요? 네. 근데 여러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들이 악한데.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총은 맞았죠, 이미 이제. 숨은 넘어가고 주님 볼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합니다 하긴 너무 억울하고 못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그리고 돌아가요? 아니죠. 그건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순간적으로 지옥을 선택하는 일이죠. 그럴 수는 없죠. 죄가 이기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죄가 이기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직접 보복하고 나를 해치고 그리고 내가 분노함으로 죄가 이기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용서는 승리의 방식이니까. 내 안에 지옥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내 천국을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1시 터키 중동부 앙카라에서 5시간 떨어진 곳에 말라트야라는 작은 도시에 기독교 출판사를 경영하고 선교하는 독일의 선교사 부부의 가정에 5명의 무슬림들이 침입했어요. 이슬람 기업이 운영하는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9살, 20살짜리 재수생 5명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 서적을 출판한다는 이유로 이 질베 출판사라는 곳에 침입해서 이 독일 선교사 가족을 손발을 묶고 3시간 동안 그 남자 선교사를 152군데인가를 칼로 찌르면서 고문했어요. 그리고 그 3명을 목을 다 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그중 일부 체포하고 한 명은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틸만 게스케 선교사입니다. 독일의 선교기관 출신의 61년생, 98년에 터키에 들어와서 9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의 시신은 156군데군요. 예, 그렇게 칼로 고문을 당하고 3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다가 목이 무참하게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부인 수산나 선교사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미셸, 미리암, 루카스. TV와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한 죄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도 이 터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은 터키인들의 피도 헛되게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터키와 말라티아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말라티아에서 그들은 계속 삽니다. 남편도 거기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어린 딸들이 아빠의 무덤에 꽃을 놓아두고 돌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예, 두려운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 그걸 우리가 피할 수는 없죠. 비바람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기회주의자로 살아야 됩니다. 죄와도 타협하고 분노하고 스스로 보복하면서 지옥도 천국도 구별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문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오늘 여러분 보복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상하게 함으로 자기의 의의를 삼으려는 그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 단호하게 뿌리치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고 여러분 자기를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기를 못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할 명분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예?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 위한 공격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그럴만하게 내가 못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줄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나를 해치게 하는 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자신도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그에게도 긍휼히 여기세요. 죄만 죄되게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갖다 던지세요. 예, 그러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이들, 그들은 용서를 아는 이들이고 그리고 용서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 얼마나 해도 될까요? 걱정하지 마라. 70번에서 7번까지 허락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예,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알아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노로 부풀어 있으면 천국은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얼굴이 부푸는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아, 다른 걸로 부푸는 건 괜찮아요. 분노로 부푼 사람은 좁아가지고 못 들어간대요. 화난 얼굴은 천국의 문 레이더를 빠져나갈 수 없대요. 얼굴 근육이 굳어있는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리고 손을 움켜진 손은 또 천국을 들어갈 수 없대요. 부드럽게 펴시고 얼굴 근육도 펴시고 예, 마음에 평안을 가지시고 용서받은 마음 기쁨으로 천국 문을 지나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은혜 받은 공동체예요. 겨울을 분노하면서 보내지 마세요. 예, 자기 마음을 해치면서 보내지 마세요. 작년 10년 전 그날 겨울 그날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예,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쫓아오지도 않아요. 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죄는 시점이 없다니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잖아요. 지금 감사해도 충분히 될 만큼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요즘 어렵다고요. 그래서 오늘 라면도 못 드시고 왔나요? 아니요, 다 잘 드시고 오셨거든요. 예, 좀 어렵다고. 그럼 내일 끼니 때울 게 없나요? 아, 내일 또 아직도 먹을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눠줘도 될 만큼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뭐 유학생도 똑같아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예배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분노로 얼굴이 부어있으면 어떡한다고요? 천국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문에 못 들어가.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와 천국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평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